총 14개. 내 취향이야 이거. 좀 얇을까 두꺼울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세련되면서 차분하게 포인트 되는 약간 빈티지한 감성이고요. 겨울에 포인트 컬러 중에서 좀 쉬운 계열이에요.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잘 고른 듯? 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많이 추워졌죠? 이럴 때일수록 니트를 찾게 되지 않나요? 아우터 입고 딱 벗었을 때 그 보이는 니트. 오늘은 제가 W 컨셉에서 니트를 골라볼 거예요. 질 좋고 포근한 거 위주로, 그래서 올 함량이 좀 높은 거 보고 싶고, 이렇게 심이어 니트 있으면 그런 거 좀 보고 싶고, 아니면 디자인 유니크한 것. W 컨셉에서 니트로 들어왔어요. 이런 알록달록이도 예쁘다. 예쁘네. 캐시미어 숄 가디건 프런트로. 일단 여러분 가격으로 봐서는 700일까요? 글쎄요, 저도 캐시미어 니트 제대로 된 거 없거든요. 머드 그린 캐백에 이렇게 숄 이렇게 두를 수 있나 보다. 요렇게 돼 있고 소뿔 단추, 단추까지 고급스럽고 요런 것도 예쁜데요. 깅엄 체크. 이 정도 되는 데님을 입으니까 되게 예쁜데요. 키드 모웨어 16에 울 37에 나일론 47. 괜찮을 것 같은데. 소프트한 터치감. 가벼운 무게. 가벼운 무게 또 중요하지. 나 레드 말고 나 얘. 스카이 블루로. 너 당첨. 아가일 니트인데 얘는 좀 되게 헤비해 보여서 이렇게 아우터형 지금 계절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소재 볼게요. 알파카 10에 울 52, 두 번째 원선은 울 80에 나일론 20. 원사 두 가지가 들어왔나 봐요. 혼용률은 괜찮은 것 같고 얘는 뭔가 앙고라일 것 같지 않아요? 라일락 컬러 같은 건데 페미닌이다, 그쵸? 라쿤 50, 메리노 울 30, 119,000원. 가격은 그에 비하면 되게 괜찮은 편이다, 그쵸? 저는 이렇게 얼굴 입까지 이렇게 가려주는 것들 되게 좋거든요. 아, 이거 뒤쪽이 오픈이 돼 있는 터틀넥인가 봐요. 이건 안에 여러분 한두 개 정도 더 입어도 되긴 되겠다. 파이널 95에 캐시미어 5. 혼용률 되게 뛰어나네요. 올 머플러 레이어드 풀오버. 아, 요렇게 세트구나. 세트 우리 또 좋아하지. 세트. 컬러가 몇 가지 있네요. 스카이 블루, 오트밀. 저는 그냥 이건 좀 짙은 컬러로 브라운으로 해볼게요. 올 80%. 널 믿게 했어. 아, 우리 또 떡볶이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귀엽다. 올 65에 아크릴 22, 나일론 10스판 3. 요 베이지로. 오버핏으로 돼 있는 요런 니트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운동을 다니는데 그래서 레깅스를 좀 자주 신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힙을 좀 덮을 수 있는 스타일도 흰 셔츠 요렇게 입고 요렇게 요 니트 요 스타일. 올 60에 나일론 20에 아크릴 20. 뭐 나쁘지 않고. 요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요거 예쁘다. 이거 좀 완전 귀족풍인데? 이런 레그 니트에는 흔히 잘 있지는 않은데 콘트라스트가 되게 눈에 띈다 얘. 요 느낌? 요런 디테일들. 올 80에 나일론 20. 오케이, 딥 오렌지. 그래, 데일리로 요런 거 귀엽지. 스트라이프. 캐시미어 5, 슈퍼파인을 50, 모달 35, 나일론 10. 모달 섞였으면 굉장히 부드럽겠다. 가격도 굉장히 훌륭하네요. 그냥 이렇게 이너용으로 입고 싶기 때문에 이건 엑스스몰. 요거 예쁘다. 후드인데 니트다. 요거 되게 고급스럽다. 블랙도 예쁘다. 올 60에 나일론 20, 그릴 15, 캐시미어 5. 오케이. 베이지. 여러분 일단 뭐 궁금하거나 입고 싶은 거 위주로 좀 골라는 놨는데 빨리 제품 오면 빨리 착장해서 보여드릴게요. 궁금해. 여러분 드디어 제품 도착했어요. 이거 너무 욕심을 낸 걸까요? 몇 개인 줄 아세요? 총 14개. 옷이 너무 많으니까 좀 스피드하게 가볼게요. 제가 사실 가장 궁금했던 니트를 제일 먼저 입기로 했는데 이게 제일 고가이기도 했고 캐시미어 백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캐백 니트 없거든요. 그래서 그 양질의 캐시미어의 니트를 좀 느껴보고 싶었다고 해야 되나? 얼만큼 얇고 얼만큼 부드럽고 따뜻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프런트로우랑 리플레인 콜라보한 라인이었는데 대만족이거든요. 일단 감도 높은 컬러감에서 고급스러운 느낌 나지 않나요? 캐시미어 등급 되게 많은데 얘는 정말 부드러워요. 이거는 이너 착용 안 하고 단독으로 입어도 아무런 거침이 없는, 우리 따로 목도리가 필요 없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만 입어도 되고
요렇게 한 번 더 돌려서. 이거 진짜 여러분 가볍고 부드럽고 되게 슬림하게 빠졌고, 여기 지금 약간 사선으로 요렇게 오듯이 단추 디테일 전체 다 열려요. 디테일들 요렇게 살아있고. 울 자켓이랑 같이 이렇게 매치했을 때 세련되면서 차분하게 포인트 되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선택해놓고 또 잘한 것 같아서 약간 신났어요. 이 니트는 너무 소프트하죠? 유라고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제가 겨울일수록 이너나 이런 것들은 조금 환하게 입으려고 하는 편인데, 좀 살짝 물결 무늬 있는 이런 이너 입고 이렇게 같이 입으니까 너무 산뜻하죠? 이만큼 밑에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따로 시볼이 아니고 그냥 같이 연결해서 니트로 다 짜져 있어요. 좀 크랍 느낌 나지만 사실은 총장은 그렇지 않다는 거. 편안한 총장. 혼용 유리 키드 모헤어랑 그리고 울이랑 나일론이랑 혼방이에요. 모헤어가 들어간 니트들은 대부분은 좀 이 헤어감 때문에 가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너를 꼭 착용하시는 게 좋고, 그렇지만 이 친구는 키드 모헤어잖아요. 애기 모헤어. 그래서 우리 일반 그 모헤어 제품들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 너무너무 가볍고 가격도 좋았고 잘 고른 듯? 여러분 장난 아니죠. 오픈 프로덕트 제품이고 꼭 볼레로처럼 이렇게 따로 탈착이거든요. 이거를 벗으면 안에 민소매예요. 그래서 접이기 때문에 좀 얇을까 두꺼울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단독으로만 입으면 이렇게 따로 이용할 수 있고, 볼레로 다 같이 입으면 너무 예뻐. 너무 부드럽다 이건 아닌데, 충분히 이것만 입어도 뭐 거칠어서 못 입겠다 이런 분들 아예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올 80에 나일론 20 그 정도였거든요. 겨울에 그냥 자켓만 입어도 코트 안 입어도 될 정도로 두껍고 따뜻해요. 가죽 점퍼들 겨울 되면 추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너를 따뜻하게 받쳐 입으면 한겨울에도 충분히 입을 정도로 지금 이거 안에가 뜨거워요. 괜찮아요. 이렇게 입을게요. 박수. 잘 고른 것 같아서. 온라인으로 봤을 때도 이 컬러는 실패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혼용률을 봤을 때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생각했는데, 역시 라쿤 50에 메리노 울 30에 나일론 20. 뭐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부드럽고 그 라쿤 자체의 얇고 그 헤어감 있잖아요. 솜털 같은 느낌 보이죠? 제가 안에 이너를 티셔츠를 입긴 했는데 이게 거칠어서 이너를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헤어감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입었는데 혼용률대로 좋아요. 지금 단추가 검색했을 때보다는 조금 빛나기는 해요. 유광이야, 유광. 뭐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주얼리 안 해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가 돼서 적당히 여유 있는 핏? 이런 컬러들이 사실 겨울에 포인트 컬러 중에서 좀 쉬운 계열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계실 법한 카밀 코트. 요 느낌 나거든요. 요렇게 뭐 소재도 만져보니까 훌륭하고 뭐 지금 다 잘한 것 같아. 컬러 이번에 제가 고른 이 니트는 아우터로 충분히 입겠다 했는데 역시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도톰하고 그냥 블라우스 이렇게 안에 입고 약간 빈티지한 감성. 요거 굉장히 폭신폭신하게 두꺼워요. 이 아가일 패턴에서 오는 좀 클래식한 무드 플러스 여기 지금 봉제한 거를 겉으로 박아서 나머지 다 데끼로 잘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는 좀 약간 빈티지 감성? 잘 어울려. 이 아가일 패턴이 이렇게 해도 대충 이렇게 잘 맞죠? 알파카 10 울 52. 그 외에는 이제 뭐 아크릴이랑 나일론이랑 혼방이에요. 두툼한 만큼 따뜻하고 이렇게 헤어감 올라오는 것들이 필링이 이렇게 잘 뭉칠 것 같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얘네 울 함량이 높아서 아크릴 100처럼 이렇게 보풀 대잔치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포인트가 되고 이 착장을 살려주는 거 뭔 것 같아요? 이너죠, 이너. 이 오렌지. 오렌지가 온라인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의 톤일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쨍하거나 하면 어쩌나 고민을 했던 옷이었는데 보이세요? 멜란지 느낌? 노란 기운이랑 라이트한 오렌지랑 이렇게 막 멜란지가 섞여 있어서 실제로 보면 톤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요 느낌 있잖아요, 지금. 귀족들 라운지베어? 그렇게 좀 있어 보이는 느낌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올 80에 나일론 20이에요. 되게 톡톡하고 따뜻하고 두께감도 제법 톡톡하게. 이것만 단독으로 전 입고 있는데 이거는 개개인에 따라서는 좀 이렇게 간지럽다고 느낄 수 있을 정도. 너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겨울에도 여리여리는 계속되어야 한다. 제가 딱 이 니트를 본 순간 그 느낌밖에 들지 않았어요. 착용해보고 그냥 온라인상으로 봤을 때는 예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다. 좀 왜냐면 핏이도 어벙벙해 보였고 이렇게 여러분 뒤로 이렇게 오픈되는 스타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람 불고 추우려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이게 얼만큼 오버랩 되냐에 따라서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계속 이러고 싶어. 지금 뒤에서 이렇게 탁 이렇게 사선으로 떨어진 이 느낌 있잖아요. 지금 뒤에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오픈된 정도가 그냥 이렇게 봤을 땐 딱 겹쳐지거든요. 뭔가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렇게 실루엣을 잡으려고 이렇게 옆으로 서거나 했을 때 이게 좀 돋보이는 그런 느낌? 바람 때문에 춥다는 건 전혀 아니고 그렇지만 이너는 입어야 될 것 같고 압도적으로 예쁜 게 이 감도 있는 컬러 내 취향이야. 이거 이렇게 접지 않고 딱 올렸을 때 그냥 딱 이런 느낌 되거든요. 이런 것도 너무 괜찮지. 두께감이 좀 있고 그리고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여유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그냥 실키한 요런 스커트에 흰 운동화 요렇게 약간 청순한 느낌으로 입고 조금 여유가 있는 뭐 라글란 스타일을 아니면 조금 오버핏 코트든 그런 것들하고 같이 입으면 겨울에는 괜찮을 것 같고 지금 이 계절에는 이것만 입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이렇게 핫하기 있게 없게 니트인데 힐을 안 신을 수가 없어요 지금. 비스티에랑 니트랑 세트였어요. 근데 맨살에 입기에는 진짜 지금 솔직히 너무 춥고 그래서 제가 그 망사 있잖아요. 망사 목티 입고 이렇게 비스티에 입고 요렇게 입었는데 핫하다 핫해! 비스티만 따로 보여드리면 요 정도예요. 요렇게 요렇게 되고 그에 반해서 니트는 많이 좀 오버핏? 무심하게 그냥 요렇게 딱 걸쳐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옆에서 보면 지금 얘 보이죠? 미역 같은 그런 느낌? 소매에 이렇게 박으면서 이것도 겉으로 박고 그리고 이거 시접을 그냥 요렇게 처리해 놓은 것 같아요. 뭐가 좀 달려있네? 그리고 안에는 좀 벗어 제꼈네? 그런 느낌. 팬츠까지 좀 어둡게 가면 이제 좀 독한 느낌 날까봐 좀 라이트한 데님 입고 아찔하게 빠밤 이런 거 여러분 회사에 입고 가면 잡혀가죠. 파란 일은 안 하고 말이야. 옷이나 이런 거 입고 다니고 이번 달 승진이야. 요즘에 제가 운동을 다녀요. 그래서 운동 다니면서 이렇게 레깅스 차림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레깅스 입고 저도 위에 이렇게 박시한 후드를 많이 입는데 후드의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너무 원단이 두껍고 헤비해서 그 위에 사실 어떤 아우터를 입기도 힘들고 입으면 행동이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단독으로 입지 않으면 조금 더 추울 때는 어떡하나 그 마음을 가지고 골랐던 이 니트가 진짜 여러분 이렇게 새초롬하네요. 얘가 우리 60 들어가고 얇으면서 따뜻하고 그 다음에 직조는 힘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제가 레깅스에 그냥 요렇게만 입어도 지금 좀 느낌 살지 않나요? 이거는 요즘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사심 가득한 픽이었어요. 이제 얘가 좀 새초롬하기 때문에 후드 입고 가죽 자켓이나 아니면 울 자켓이나 이런 거 입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얘 되게 신선하다. 후드 니트 이 스트라이프에서 오는 율동감? 경쾌함? 그냥 데일리로 참 입기 좋겠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골라봤는데 올이 50 정도 되고 캐시미어 5들고 모달이 35% 있었거든요. 부드럽기도 하고 가볍기도 하고 이너 입지 않고 그냥 이거 단독으로 입었는데 충분히 괜찮아요. 그냥 갖춰두면 블랙 이렇게 좀 와이드 버뮤다랑 롱부츠 이렇게 신고 그냥 요 느낌 있잖아요. 어떤 아우터를 입어도 다 오케이일 것 같은. 제가 XS 스몰 사이즈인데 정말 충분히 여유 있죠. 옷이 이렇게 좀 차르르 이렇게 착 잘 떨어져요. 나랑 오늘 데이트 할래? 니트. 얘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면 룩북에서 봤던 것보다 조금 더 러블리하고 좀 페미닌한 느낌이 드는 니트예요. 앞에서 이렇게 살짝 V컷 되듯이 이런 느낌 드는데 지금 제가 아이보리 이너랑 같이 입었는데 이게 뭔가 배색이 되면서 요렇게 뭔가 좀 예뻐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제 구두도 아가씨 구두 신었어 요렇게. 이거는 원단이 캐시미어 10%고 올 65% 나일론 25%예요 원단은 얇지만 보온성은 뛰어난 것 같고 남자친구 기다리고 있어. 왜 이렇게 늦었어?
자세히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꽃 쿠앤크 있잖아요. 초코칩 박힌 것 같은. 그래서 이름도 너무 예뻐. 쿠키 라운드 니트인데 겨울에 헤비 게이지 니트들 있잖아요. 이렇게 원사 완전 두꺼운 애들. 요런 것들도 너무 예쁘지. 제가 이번에 그 니트를 좀 고르면서 좀 다양한 스타일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헤비 게이지 니트도 한 개 좀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거 찾아낸 거였는데 너무 귀염둥이 아닌가요? 뭐 하냐고요? 스케이트보드? 지금 이런 것들은 여러분 되게 활동성이 좋고 요렇게 다 내리면 이 정도까지 길게 내려오는, 그래서 사실 레깅스 입고 그냥 이것만 입어도 될 듯한 그런 느낌이고 쿨하면서 스포티한 느낌도 나고 그렇지 않아요? 좀 이지해 보이면서 코지해 보이면서 뭐 그런 느낌? 이거 이렇게 입으면 되게 예쁘게 잡힌다. 블랙을 입었기 때문에 요렇게 딱딱딱 보이는 요런 포인트들 예쁘게 보이죠? 화이트 톤의 느낌으로 좀 맞춰봤거든요. 부츠도 화이트 신고 완전 연청 입고 모자도 베이지색 하고 요렇게 겨울에 빠질 수 없지. 떡볶이 딱 아우터로 입기 좋을 만한 것 같아요. 완전 한파에는 안 될 것 같고 올 함량이 65%고 촉감 부드럽고 이런 부분들까지도 케이블이 여러 종류로 잘 짜져 있는,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 나무 단추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품이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폴라티 말고 한 개, 두 개 더 입고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점은 진진 같은 거를 입을 때 춥잖아요, 겨울에. 근데 이런 거 안에 입고 떡볶이 디테일 살리고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뭔가 옷을 보자마자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뭔가 그냥 요 느낌으로 이렇게 같이 입으면 옷이 좀 더 사는 느낌? 몇십 년대 사람이니? 나? 나 80년대. 이렇게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니트. 니트도 입고 그리고 요것도 같이 오고 어깨 부분에 이렇게 주름 잡아서 여기 살짝 퍼프되는 요런 느낌. 소매 끝단에 아닌데 숨겨져 있었지만 요렇게 디테일이 살아있었어요. 전 어깨 두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깨를 이렇게 두를 수도 있고, 그럼 지금 세상 쿨한데 따뜻하게 요렇게 입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컬러는 짙은 브라운인데 지금 제가 블랙 팬츠랑 그냥 요렇게 매치했을 때 괜찮은 것 같아. 진청 있잖아요, 생지 데님. 그런 것들도 참 잘 어울리겠다고 생각했고, 무심한 듯 흰 티셔츠 보여주는 센스. 목에서도 여지를 주자고요. 올 80에 나일론 20이에요 따뜻하고 두께감이 그냥 어떤 이너를 입어도 다 괜찮을 것 같은 정도로 그냥 이너용으로 딱 입기 좋은 정도예요. 이렇게 아우터 입고 하니까 요런 느낌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오늘 어땠어요? 제가 온라인으로 뭐 이래서 저래서 고르자 하다가 너무 많이 골라서 착장도 너무 오래 걸렸네요. 14개나 입어보느라고. 니트는 가을 겨울의 꽃이다. 따뜻하고 포근하게 우리 겨울을 나자고요. 안녕. Feels like everything's crumbling.